우리는 우리 원두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취향일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진하고 쓴맛 좋아한다 하시면은 베트남 원두를 이렇게 드립으로 이렇게 커피 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내려 먹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베트남에서는 카페들이 좀 커피만 파는 공간은 아니에요. 아까 길거리 같은 데에서는 이제 뭐 주스나 커피 같은 거를 팔긴 하겠지만 우리가 카페라고 불리는 어떤 실내 공간이 있는 곳들은 대부분 밥도 먹고요. 뭐 디저트도 먹고 그러면서 커피도 한잔하는 이런 복합 공간이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벅스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 점유율 1위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유로 모니터라고 이제 글로벌 조사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좀 조사를 해본 걸 보면은 스타벅스는 베트남 커피 시장에서 2%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대요. 대신에 이제 뭐 하이랜드 커피, 뭐더 커피 하우스, 쭝엔이나 풍롱 같은 베트남 커피 체인점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스타벅스가 최근에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공식 오픈한 하노이 로템을 웨스트레이크점에 이제 백호점을 냈대요. 근데 스타벅스가 베트남에 들어간 게 11년 전인 2013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백호점을 내는데 10년 정도가 걸린 셈이니까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5년 만에 스타벅스가 백호점을 냈었고, 베트남 1위 커피 체인점인 하이랜드 커피는 지금 현재 한 300여 개 정도 갖고 있으니까, 매장을 갖고 있으니까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나 뭐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벅스가 왜 베트남에선 안 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건 사실 가격이기는 해요. 베트남 스타벅스에서 이제 뭐 중간 사이즈 한 9만 동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하이랜드 커피, 그러니까 베트남 이제 로컬 브랜드랑 비교하면은 한두배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이게 적정 가격이냐, 뭐 이렇게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스타벅스를 찾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스타벅스의 부지는 어떤 가격으로만 찾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거기에도 비싼 커피들 잘 팔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타벅스가 왜안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베트남에서는 카페가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트남에서는 가서 밥도 먹고 뭐 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뭐 커피와 디저트류 정도로 이제 메뉴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것도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제공 안 하고 조금 두 시간에 한 번씩 다시 뭐 접속을 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베트남 사람들로서는 불편하기도 하고 야박하기도 하게 느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코코넛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우리나라에서와 베트남에서의 컨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이 카페 자체 인테리어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막 여기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약간 프랜차이즈화처럼 약간 비슷해지고 약간 모던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콩카페보다 우리나라의 콩카페가 자리도 훨씬 더 편하고 뭐좀더 고급지겠지만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잘된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들여왔을 때의 문제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커피와 우리가 먹는 커피의 어떤 추구하는 맛이 좀 다르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 카페라는 공간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도 다르다. 우리는 밥다 먹고 가서 이렇게 음료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라면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체류 시간도 길고 거기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외부 음식을 가져가서 거기서 그냥 막 도시락을 까먹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베트남과 한국이 1대1로 호환될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베트남에 인기 있는 거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나, 한국에 있는 걸 베트남에 가져갈 때, 약간 그 특성에 맞춰서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이냐를 보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베트남은 우리가 꽁안이라고 부르는 이제 경찰의 힘이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은 공안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이제 뭐 영화라던가 뭐 방송에서 뭐 경찰이 뭐 부패하거나 불법 조직과 결탁했다, 뭐 나약하고 무능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 용납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좀 미리 검열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개봉이 많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뭐 파묘도 개봉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영화들도 약간 검열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 느와르나 뭐 이렇게 좀 액션 영화에서는 부패한 경찰이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은 베트남에서 아예 개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삭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꽁안을 경찰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찰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조금 더 저는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해요. 베트남 교통경찰과 교통공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과속이나 뭐 음주운전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나 즉결 심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일로 와 해서 걸려서 안 되겠어 오토바이 압류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냥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인데 이걸 그냥 뺏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끔 길가에서는 이렇게 압류당하는 오토바이 막 어떻게 막아보려고 이렇게 비는 분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 뇌물이나 뒷돈 주는 게 뭐 옳은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에 앞서서 약간 지뢰 짐작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어떤 공안의 판단 자체가 그냥 이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옳은지 아닌지 여기저기 가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거기서는 이제 워낙에 그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게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베트남에서는 한국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살 때만 해도 호치민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런 얘기 물어보면 한 춘천시 인구만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하기도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한국 사람도 많고요. 한식당이나 뭐 한국 슈퍼 이런 것도 많습니다. 물론 한인타운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는데 한인타운을 떠나서도 한식당이나 한국 상품, 한국 음식, 한국 제품을 만나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방에 정말 외국인이라고는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때를 갔는데 그런 데서도 슈퍼에 가면은 그냥 뭐 초코파이, 카스타드 이런 것들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상품들이 이렇게 보편화된 소비재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여기가 내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구별되지 않겠구나 잘못하다가 최대한 적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사실 한인타운도 좀 피하고 또 현지 친구들하고 로컬 식당도 많이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현지 적응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얘네부터 얼굴에 있는 이 신체 기관부터 적응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베트남 로컬 식당에 있다 보면은 정말 바퀴벌레가 이렇게 나무 바퀴벌레라고 해서 한 엄지손가락보다 큰 것 같은 그런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지나다녀요. 단순히 그 식당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미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건데 약간 그런 걸 보고 놀라지 않아야 되니까 눈을 좀 적응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맘돔이라던가 이런 우리로 생각하면 홍어와 비슷할까요? 그런 홍어 냄새 같은 느낌의 어떤 젓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거기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음식인데 그 냄새 맡고 이렇게 찌푸리면 그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어를 적응시켜야 되고 또 워낙에 좀 생소한 맛들이 많다 보니까 입까지 적응시키는 건 좀 힘들었습니다. 네. 베트남이 마약에 관대한 나라는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뭐 2년 이상의 징역형은 당연하고요.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는 분들도 사실 좀 있어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베트남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 마약 사범이 16명에 달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베트남 법원이 이렇게 마약 범죄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도 전혀 관용을 베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인데 마약 밀반입하다가 사형 선고받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약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가서는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제 여행 가보신 분들이면 우리가 뭐 맥주 거리다, 여행자의 거리다 이렇게 해서 뭐 하노이의 이제 호앙끼엔 근처나 아니면 호치민의 이제 VBN 거리 같은데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풍선을 이렇게 불고 있어요. 이 풍선 이름이 해피 벌룬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풍선 안에 든 게 뭐냐면은 화학물질이에요.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흡입을 하면은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약간 얼굴이 마비되면서 웃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웃음 기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미 환각물질로 지정을 했고 이거를 흡입하거나 이런 흡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는 이게 뭐 불법, 베트남에서도 불법인데 베트남에서는 어쨌든 이걸 다들 하고 있으니까 나도 편하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 법으론 여전히 불법입니다. 근데 가서 이거 잘못 불어서 좀 쓰러지거나 안 좋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저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